그렇죠. 아, 나 진짜 어이없어 미치겠네. 아, 나 정말 진짜 속상해 정세. 어쩔 거야. 어제 제가 텃밭에 심어놓은 깻잎이랑 고추 두 개가 잔디 까끌어온 아저씨가 밀어버려가지고 정말 너무 속상해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새싹이 이렇게, 얘가 지금 고추 모종이거든요. 청양고추. 얘 고추 씨를 지금 지인님이 주셔서 제가 싹을 틔우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어제 세 개가, 그러니까 깻잎 하나, 고추 모종 두 개가 이제 잘려서 크지 못할 상태가 되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싹을 틔웠고요. 얘도 이렇게 싹을 틔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완전히 고래 소리 내면서 펄쩍펄쩍 뛰어다녔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 그거 세 개랑 그 다음에 제가 스티로폴 박스에 두 개 자리 마련해놔서 이렇게 다섯 개가 딱 나오면 고민을 했었거든요. 세 개는 어디다 심지? 이랬는데 잔디 미는 아저씨가 세 개를 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 세 개가 딱 싹이 나오면 제가 지금 마련해 놓은 그 작은 텃밭에 딱 입주가 가능한 아이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도 이제 기다려 볼 건데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세 개도 나올 거라고 믿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첫 번째로 지금 고추씨 모종 티운 그 아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아이도 근접샷을 스스로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얘가 두 번째로 싹 티우네. 처음에 싹이 나올 때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얘인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기특해 죽겠어요. 이렇게